이강신 사진작가, 그리고 배우 오미연 씨와 함께 풍경 음식 사진은 물론 인물 사진 잘 찍고 잘 찍히는 법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비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샷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꿀팁도 저희 함께 하시죠. 나 너무 기대돼. 네, 네. 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궁금한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서 사진 잘 찍을 수 있고요. 네. 특히나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는 너무너무 잘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는 완벽한 자동 카메라라는 거죠. 자동 카메라니까 모든 걸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카메라죠. 네. 하지만 이 친구가 할 수 없는 게 있죠. 뭘까요? 바로 뭔가요? 자동 카메라지만은 렌즈를 스스로 닦을 수가 없죠. 안 되죠. 아. 렌즈를 닦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렌즈를 닦아야 돼요. 아, 여기 보시면 렌즈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이 렌즈를 이렇게 닦아서 렌즈를 닦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렌즈를 닦지 않고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렌즈를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결과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자, 보시다시피 렌즈 닦기 전, 어머나. 닦은 후 보이시죠? 와. 너무 다르다. 뿌옇고 누래요. 그렇죠. 눈에 네. 뭐 눈곱이 낀 것 같은 사진이죠. 저긴 더 심하네요. 렌즈를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귀찮으시더라도 렌즈는 꼭 닦고 촬영하는 습관을 드리길 권장을 드릴게요. 네. 다른 날에 찍은 것 같네요. 두 번째 사진은. 그렇죠. 네. 그리고 렌즈들 닦으셨다면 또 하나 스마트폰을 잘 찍기 위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격자를 네. 활용하시는 건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약간 줄이 보이네요. 그렇죠. 줄이 보이시죠? 격자가 네. 뭐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럴 때 설정에 들어가셔서 바둑판 무늬를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네.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메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종 같은 경우에는 격자 활성화라는 메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활성화시키셔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하시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황금 비율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기 쉽게. 저 줄만 있으면 몬드리안 그쵸? 되나요? 구도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수직과 수평을 굉장히 잡기 어려운 상태가 네. 있습니다. 그럴 때 격자가 활성화돼 있으면 그 기준선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그 웬만한 휴대폰에는 격자 기능이 다 있으니까 네. 먼저 그거를 활성화를 시켜놓고 그다음 그렇죠. 예, 그 뭐 수평과 수직과 수평을 비율을. 잡고 황금 비율에 맞게끔 네. 예. 촬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해주고. 쉽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풍경 사진들 많이 이제 가을에 있으니까 촬영들 하실 거예요. 네. 그 네. 풍경 사진을 잘 찍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역광을 이용해서 촬영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작가님 이거는 조금 해를 등지고 찍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이거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진짜 도 아니면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시커멓게 네.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히 실루엣이 날씬하지 않고서는 네. 그냥 다 그냥 망칩니다. 아 날씬한 사람만 역광 그러면 아니죠. 네. 이용할 수 있는 리스크 노게인이죠. 네. 그래서 역광은 모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외들이 있어요. 단풍 네. 사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역광 사진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진을 일단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게 정면에서 들어온 빛이죠. 순광인데 빛을 받고 있는 네, 단풍을 네, 찍은 그쵸? 사진이죠. 정면에서 빛을 받고 있는 단풍이고 그다음에 역광 사진을 볼게요. 우와. 자, 역광이죠. 멋지다. 굉장히 훨씬 입체감이 있고 선명하고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실 네.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특히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빛이 좀 투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더 잎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반정 역광, 정말 뒤통수에서는 역광보다는 약간 사선에서 옆에서. 45도에서 오는 빛이 훨씬 더 입체감을 만들 수 있고 아름다운 빛을 연출해낼 수 있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피사체와 태양을 역광으로 둔다. 찍는 사람하고 일자로 하지 말고 45도 정도. 요게 찍는 이제 사람이 약간 옆으로 틀어서 네네. 빛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내 뒤에 빛이 있는 그러니까 경우에 내 머리통의 45도 뒤쪽에서 오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역사광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구나. 아까도 우리 이지연 아나운서 꽃 찍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찍기가 어려워요. 꽃이 어떻게 하면 이쁘게 찍을까?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팁이 바로 꽃 사진을 찍을 때 활용하면 좋은 팁인데요.
자, 바로 가까이서 찍어라라는 팁입니다. 가까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가깝게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개 꽃을 이렇게 한꺼번에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하나의 꽃만 크로즈업해서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이쁘게 예. 찍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꽃을 지금 찍었죠. 네. 물론 이것도 아름다운 사진이죠. 네. 자, 그다음에 한 장의 사진을 보시면은 한 꽃에 포커싱을 해서 집중적으로 찍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거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선택과 저렇게 집중이죠. 되지?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시면은 네. 굉장히 예쁜 꽃의 그런 디테일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이지현 씨도 꽃 하나 되게 그 가까이서 찍은 하나 있었는데 난 딱 정면에다가 네. 한 송이 내가 네. 본 것이다. 뭔가 근데 같은 그러니까 인증샷처럼 나왔는데 저건 정말 느낌 있네요. 느낌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네. 네. 저건 한 사진 안에서 왜 뒤에는 포커스 아웃되고 앞에는 인이 돼서 저런 사진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물론 꽃 사진도 그렇고 다른 사진들도 더 아름답게 찍으실 수 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 꽃을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카메라를 여시고 네. 카메라를 여시고 이렇게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인물 사진 모드라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은 뭐 앞포커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네. 텐데 일반적으로는 인물 사진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초점을 잡으시면 뒤쪽이 뿌옇게 되는 걸 보이시나요? 포커스가 나가네요. 뒤에 그쵸? 저기 TV 쪽이. 자,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시고 혼만. 셔터를 눌러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좋다 뒤가 느낌이. 뿌옇게 나오면서 꽃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사진을 네.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브랜드 기종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50cm 정도 떨어져서 촬영하시는 게 그 네.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50cm 정도? 네네. 인물 사진에다 놓고. 그렇죠. 저는 인물 사진 모드는 인물 찍을 때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뒤에 포커스를 날릴 때 네, 그렇죠. 한 피사체만 집중적으로 찍을 때 딱 그 모드를 이게 쓰면 되네요. 사진은 빼기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불필요한 것들,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제거하고 촬영하기에 네. 아포커싱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더 여행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데 그런 말이에요. 여행이든 어디든 우리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을 때 가장 많이 찍고 요새 정말 뭐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아, 저는 있습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도 알아요. 저도 네, 알아요. 저는 제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 제 사진 안에 네. 아이들 사진 반, 음식 사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반, 음식 네. 반.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다. 네. 먹기 전에 금강산입니다, 저는. 먼저 찍고, 다 아무도 아직 들지 마. 네. 손 나오니까 손 치워. 이러면서 하나 찍고 이제 먹어야 돼요. 근데 좀 빨리 찍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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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의식이에요. 사람들 배려 그러니까요. 네, 예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음식 사진 잘 찍는 법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이쪽 음식 테이블로 가서 네, 음식 테이블로 이동해서 알려드릴게요. 예, 알려주시죠.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들을 적당히 잘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음식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음식을 찍을 엄두도 못 냈었죠. 지금 이렇게 디지털화되면서 음식 사진을 마음껏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한 일상의 기록들을 담아보도록 하는데 먼저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음식들의 얼굴을 네.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명 여건들을 파악을 하시는데 조명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프레시를 켜고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 맞은 음식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엄청 약간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노란 빛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플래시에서 나오는 빛은 흰 빛이 떨어지게 되죠. 자,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흰 빛을 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플래시가 터지면서 시커매져요. 색깔이 전체적인 빛과 다른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 본연이 가진 컬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맛없는 음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가능한 절대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촬영해 말아라.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 사진에 있어서는 음식의 얼굴을 파악하고 촬영을 하시는데 우리가 동양인, 서양인 얼굴이 다르죠. 일차적인 얼굴이 있고 밋밋한 평면적인 얼굴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음식들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찌개가 있고 파스타가 있고 떡이 있고 뭐 케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네. 자,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에요. 하지만 이런
찌개류 같이 이렇게 플랫하게 돼 있는 음식들은 납작하게. 평면적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음식마다 촬영에 팁이 있는데 먼저 이런 찌개 같은 종류를 찍어볼게요. 제가 네. 찍어보면은 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다. 물론 이래도 맛있게 보이긴 하네요. 약간 측면에서. 하지만 네. 위에서 찍으면은 우와. 자, 찍어볼까요? 아 제가 실수를 했는데 프레시를 켜고 찍었네요. 프레시를 꺼시고 거의 그 자. 음식 포장에 있는 그림 같아요. 자, 이렇게 찍고 또 하나 음식 사진 좀 더 가깝게 들어가서 촬영해 주시면은 아. 더 맛있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야 이렇게 촬영이 되게 되겠죠. 푸짐합니다. 평면 음식은 위에서 근접해서 위에서. 찍어라. 그래서 이거를 항공샷이라고도 하고 탑샷이라고도 네. 하는데 네. 이거를 촬영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조명이 바로 머리 위에 있을 때 는 이렇게 촬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 팔이 그늘 그렇죠. 그늘 져서 제 팔의 그림자가 나오게 돼서 시커멓게 그 부분에서 네. 맛없게 찍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피해 주시고 조명이 앞쪽에 있다든지 아까처럼 우리 단풍을 찍을 때처럼 이렇게 뒤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사선에서 들어올 때는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이쁜 항공샷을 찍으실 수가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파스타를 예로 들어볼게요. 파스타를 네. 찍는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파스타인지 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이스크림.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눈높이에서 이렇게 찍으시면은 셰프님이 플레이팅을 멋지게 하신 것까지 다 담을 수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파스타의 질감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긴 거를 강조시켜서 촬영하듯이 음식에도 그 고유의 얼굴들을 잘 나타내게 촬영해 주시는 게 입체 음식은 측면에서 그렇죠. 네. 평면적인 음식은 위에서. 위에서. 그렇게 그것만 응용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음식 사진 찍을 때, 아, 이거 네. 이렇게도 안 되겠고, 이렇게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또 같이 먹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수저 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에이, 안 되겠다 하면 그냥 가까이서 확 해가지고 그냥 크게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그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아, 만약에 나는 금손이 아니고, X손이다. 네. 그럴 때는 곰손. 그렇죠. 곰손이죠. 가깝게 찍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찍었을 때 이 구도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건 훨씬 이게 맛있어 보이죠. 자, 찍어 볼게요. 네. 자, 이 구도와 근데 이렇게 찍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비교를 해 보면은 자, 이 사진과 이 사진. 이게 훨씬 난데요, 가까이서 찍은 게? 훨씬 맛있어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찍으면은 아까 처음에 꽃 찍을 때도 마찬가지 원리죠. 뒷부분이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만 선명하게 그래서 질감과 그런 표현들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조금 더 생동감을 주고 싶다면은 피자에 치즈를 쭉 늘려서 찍는다거나 파스타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네. 그 부분을 근접샷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재밌는 진짜. 사진들을 찍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이시죠? 저 사진들처럼 이렇게 연출해서 촬영하시는 것도 훨씬 더 재밌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그 폭포 치즈 피자가 유행이라고 하던데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 있죠. 네. 그럴 때 있어요. 남의 테이블에 있는 음식, 내가 안 시킨 음식을 찍고 싶은데 야, 줘봐 하면은 인간관계 틀어지게 되고 이제 맞습니다. 화내요. 힘들어지죠. 그럴 때 해야 돼요? 이렇게 뒤쪽에서 찍으시면서 네. 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주시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멀리 있는 음식도 멋지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 초밥이 먹고 싶은데 너무 멀어 확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깝게 음식은 가깝게 네. 촬영해 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고 먹음직스럽게 촬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 이건 진짜 멋지게 나왔어요, 찌개. 네. 이게 아웃포커싱 기능을 활용한 그런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저는 생동감 있게 찍고 싶은데 모든 사진이 칙칙하게 나오는데요. 잘 찍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네. 노출을 좀 오버해서 촬영하시는 게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어요. 노출? 노출은 뭘 만지면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흰색과 검정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물체 같은 경우는 어두운 건 더 어둡게 찍으셔야 되고 밝은 건 더 밝게 찍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오미연 선생님을 포커스를 하고 이 보시면 여기에 밝기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아, 밑에 밝기 조절이 아래? 되네요. 밝게 찍으면은 자, 화사하게 담겨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촬영을 했다 쳤을 때 뭐 이렇게 찍으면은 어둡게 나오고 네. 칙칙하게 아, 칙칙하게 나오고 아마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칙칙하게 나오고 화사하게 나오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카메라 그렇구나. 기본 기능에 노출을 네. 변경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화사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진은 오면 선생님 네. 옆에서 누가 지금 조명 대주신 것 같이 나왔어요.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밝기 조절 기능을 활용하면 훨씬 더 밝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맨날 기본에 찍어 재밌네요. 이제 예, 지금까지 풍경사진, 음식사진에 대해서 잘 찍는 방법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 방송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대치도 크고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물사진 잘 찍는 방법이 또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죠. 도대체 앵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를 자르고 찍느냐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인물사진 촬영할 때 일단은 관절을 자르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아, 관절. 목, 허리, 무릎, 발목. 아, 자르신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좀 피하시고 촬영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뭐 어디를 자르냐를 결정하셨으면은 그다음에 어떻게 찍느냐가 중요하겠죠. 뭐 전신샷이 있을 거고 뭐 허리만 나온 샷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샷들이 있는데 네. 뭐 상반신만 찍을 수도 있고 풀샷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를 갈 때는 사실은 전신이 다 나오게 찍은 게 훨씬 사진이 멋지게 나오고 어디에서는 아주 가깝게 이렇게 바스트 샷이라고 그러죠. 저 지금 전신이 나오는데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풀샷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신이 다 나오는 샷이죠. 네. 전신이 다 나올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촬영할 때는 얼굴이 너무 위쪽으로 가거나 너무 또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거나 그러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적으로 광각 카메라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이 그래서, 막 이만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예식장 가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센터, 신랑 신부 네. 뒤쪽을 선점하시는 게 아주 좋은 사진. 이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가장자리 쓰면 가장자리로 가면 얼굴이 약간 네.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는 얼굴이 예. 이렇게 중앙 쪽으로 오도록 촬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 중앙. 그렇죠. 스마트폰은 네네. 렌즈가 이렇게 위에 달려 있죠. 네. 그래서 그 구도를 보시면서 아까 격자 설명드렸어요, 제가. 네. 격자. 자, 지금 갑자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 격자가 뭐지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네. 카메라 설정 모드에 들어가셔서 격자를 이렇게 켜시고 격자가 있는 카메라도 있고 수직 수평 안내선 이렇게 이런 기능 있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수직 수평 안내선이나 격자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도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이실까요? 이렇게 구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구분화돼 있죠. 네, 가로 두 줄, 세로 두 줄 이렇게 네, 선이 있어서 네. 이렇게 아홉 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편의상 제가 이쪽부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할게요. 자, 네. 화면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카메라는 렌즈의 테두리 영역. 테두리 영역에 왜곡이 생기게 되는데 한 5번 가운데, 자리가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5번 영역을 제가 나머지 영역은 좀 왜곡이 생겨서 예쁘지 않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5번. 그 얼굴이 5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외의 부분들은 왜곡이 돼서 커지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네. 약간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그걸 활용해서 촬영하시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오면서 뒤쪽으로 한번 나와보실까요? 아, 네네네네, 저 나가요. 나 선생님 오늘 인생샷 찍으시나요? 찍어주세요. 자,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단풍나무, 은행나무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찍어야지. 나 이쪽이 이뻐요. 아,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네. 머리 쪽이 가운데 5번 섹터에 들어오게 촬영을 해주시면 자, 볼까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찍히게 되는 야, 것이죠. 야, 진짜 길어졌어요. 네, 이렇게 내놔야지 긴 거 아니고 그냥 길어 보여요. 이렇게 센터에만 두셔도 오. 자, 이번에 만약에 근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찍는 이렇게 하면은 네, 평범한 약간 쇼다리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얼굴이 더 커 그렇죠. 보이게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래? 이 기능을 신기하다. 잘 활용하시면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얼굴 부분을 가운데 두시고 발쪽 최대한 밑쪽으로 붙이신 다음에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위에 너무 공간이 많아. 네.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되지? 네.
그럴 때는 편집 기능에 들어가서 자르기, 이게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하시면 쉽게 전신 샷을 찍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사실 좀 어렵게 느꼈던 게 빛. 아까 뭐 직사광도 나오고 뭐 역광도 나오고 맞아요. 빛을 어떻게 좀 조절해서 찍어야 될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들 하죠. 네. 네. 그럼 빛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어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죠. 그래서 좋은 사진은 그림자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좋은 사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좋은 시간대를 찾아서 촬영하시는 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네. 빛이 아름다운 시간 언제가 아름다운 시간일까요? 빛이 아름다운 시간? 약간 그 그림자가 제일 한 4, 5시? 그렇죠. 해지기 1시간 네. 전후 네. 그때를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그때 생각해보시면 그림자가 어떻게 되죠? 길게 나오죠. 옆으로. 그래서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사진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머리 위에 있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거의 없죠. 네. 그래서 그림자가 코 밑에 생기고 턱 밑에 생기고 굉장히 주름살도 굉장히 깊어 보이고 이쁘지 않은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반대로 해가 길어지는 로맨틱한 골든아워 시간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림자하고 다 그림자들이 사라지면서 얼굴이 피부가 굉장히 뽀샤시하고 낭만적인 얼굴로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 시간대 촬영을 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 끊는 게 좋습니다. 그 로맨틱한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시간대를 잘 활용하시고 정오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화보 촬영을 가서도 머리 위에 태양이 있을 때는 절대 아무리 비싼 모델을 쓰더라도 그 시간대를 촬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시간대 피해서 촬영해 주는 게 피부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촬영법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강조할 다 거꾸로 부분. 하고 있었네요. 왜 해 좋고 날씨 좋으면 사진 찍자 사진 찍자 했는데 그렇죠, 네. 이 코 밑으로, 밑으로 그림자가 떨어질 밑으로. 수 있다는 그래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처럼 검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강조할 부분은 이제 황금 비율 또 이제 여백의 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저는 또 혼자 이렇게 있을 때 네네. 아무래도 뭐 시간도 남고 할 때는 또 카메라 요새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셀카 셀카 많이 찍는데 셀카를 잘 찍는 방법도 또 알고 싶거든요. 뭐 셀카를 촬영할 때는 아무래도 뭐 저희 같은 남자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셀카를 좀 잘 찍으시죠. 네. 일반적으로 네. 물론 못 찍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남자분들은 거울을 잘 안 보시죠. 그래서 내 얼굴에서 내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내 얼굴이 잘생긴 부분을 멋진 부분을 찍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려워져요. 하지만 내 얼굴에서 어디가 하자인지 네. 어디가 안 이쁜 부분인지 그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부분만 안 나오게 찍으면 남는 건 뭘까요? 이쁜 거. 그렇죠. 이쁜 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일단은 손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스마트폰의 그 촬영 기능을 좀 많이 써보셔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샷들을 많이 좀 모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비싼 스마트폰인데 써야죠. 많이. 되도록 열심히 써야 됩니다. 많이 활용하면 그리고 많이 찍다 보면 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안 들어가니까 많이 찍으시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삭제하면 되거든요. 네. 아니, 삭제하는 습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과거 사진들 보면서 내가 사진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것조차도 소중한 되겠네요. 순간의 기록이죠. 네. 알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주름들이 많아 보여요. 안 보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주름을 안 보이게 하는 방법.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빛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네. 먼저 우선돼야 할 건 주름이 없으면 베스트겠죠. 네. 하지만 주름이 있다면은 이렇게 머리 위에서 오는 빛,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그런 빛들은 피해서 촬영을 해주시고 시간대를 좀 바꿔보시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배경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아까 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노출을 좀 올려서 촬영하시면 포샤시하게 주름이 없는 사진들을 네. 좀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